수고합니다, 여러분. 가서 이야기하시면 근데 아침마다 이거 불빛에 죽겠어요. 저 뭐 하는 짓거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시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사과를 하셨단 말이죠. 네. 누구를 향한 사과였던 것입니까? 국민 모두를 향한 사과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그런 불편함을 사실 저는 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런 표정을 볼 수 없지만 거기서 선전전에 참여하시는 전장년 활동가분들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보는 정말 혐오 가득한 시선과 짜증 섞인 그 시민들의 시선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하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가져주셔야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때 정치권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야만 하는 그 심정, 그 정말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정치권에서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등원하기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제가 됐던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네, 민원을 계속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통 또한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장애인 단체들이 어떤 때를 쓴다거나 불법 시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계속 네, 하셔야 네. 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악과 선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는 거는 다른 시민들 아닙니까? 네. 그거 역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그런 정치권에 대신해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이동권 시위 비판에 나선 게 사흘 전이죠. 네. 네, SNS를 통해서였는데 네,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민의 출퇴근을 볼모 삼아서 시위 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은 절대 선자가 아니다 는 입장을 표명한 뒤에 이후에도 8차례나 시위 종료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주장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죠. 장애인이라는 단체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김예재 의원이 오늘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 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재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대표의 발언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준석 대표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우선은 정치권에서 정치 지도자의 성숙한 모습이라면 그 양쪽에 입장을 어느 하나를 통해서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최대한의 어떤 편의를 해를 끼치는 누군가 또 그리고 최대 다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로 나누기보다는 네. 그 양측은 다 우리 국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국민통합과 사회통합 아닙니까? 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또 그 여당이 곧 되겠죠. 저희가 여당 대표라면은 조금 더 성숙하고 폭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차기 정부가 그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지금 내걸고 있는데 제가 약자와의 동행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약자와 오늘 동행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약자라고 하고 누구를 누구 이렇게 약자로 칭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 모두가 약자라고 생각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이라는 말을 쓰고 또 전장년이라는 단체 이름을 씁니다. 사실 전장년은 시민 아닙니까? 네네. 물론 다른 생각이 아니고 그냥 구분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파급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당의 당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앞으로는 아마 안 그러시겠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사실 다른 장애인 단체와는 그 좀 다르게 대표성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가 누구를 대표성을 가지고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대표라고 한다는 거 그걸 나누는 것 자체도 또 그릇된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 시위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시위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그 장소에 왜 왔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활동의 장애인 활동가들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네네. 이게 지금 몇 년 된 게 아닌데 40년 넘은 이런 활동가들의 활동입니다. 네. 사실 투쟁 없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자서전이 나왔는데요. 주디스 휴먼이라는 미국 장애계 활동가가 계십니다. 그분 역시 개정을 하기, 법안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점거했습니다. 그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몇 달 동안을 거기서 활동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거를 쟁취해냈던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장애인 단체 시위가 그 이동권 보장을 이제 전면에 내걸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뭐 93%, 4%까지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앞으로 서울시장이 100%까지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은 이건 명분이 없는 시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른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분들과 섬세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에 좀 통로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94%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이분들은 나머지 6%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지하철을 좀 타고 싶어요. 버스를 타고 싶어요. 늘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고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어야 교육을 잘 받아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를 얻어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한 비장애인이라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지요. 어떤 일자리를 골라갈까 걱정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은 거기에서 이동권입니다. 그래서 이동권을 통한 교육권, 노동권. 그래서 사회에서 통합되어서 시설 안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그 관점에서 네. 이것을 어떻게 때를 쓴다라고 보기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분들이 보장하고 그동안 예. 이게 정부 어떤 정권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정말 몇십 년째 이것들이 잘 보장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 사실 죄송스럽게 알겠습니다. 해야 생각해야 되는 예. 게 정치권의 바람직한 알겠습니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아픈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의원님이 이제 의회에 들어가신 거는 이런 거를 좀 해결하라고 이제 국민이 선택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의원님은 왜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했냐? 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가서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감각장애 아닙니까? 시각
시각과 또 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감각장애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 유형에는 정보 접근권이 또 중요합니다. 정보 접근권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고요. 실제로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또 참정권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한 표를 행사해서 네. 국민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접근권 또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정안을 알겠습니다. 냈는데 지금 이런 이동권 관련한 것도 지난 12월 마지막 그 본회의에서 네. 통과가 됐는데 예. 그 가운데 저의 개정안도 알겠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네. 앞으로 남은 임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